가 최전방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이승현, 애닝요, 이재성, 한교원, 2호, 그리고 이주용, 김기희, 김영일, 최철순, 그리고 권순태 골키퍼입니다. 지난 경기에 비해서 2선과 최전방이 조금은 바뀐 FC서울. FC서울의 선축으로 두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FC서울, 그리고 오른쪽이 전북현대입니다. 저런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네요. 네. 공간 쪽으로 빼줬습니다. 이주용의 크로스, 반대쪽 헤딩, 위쪽으로 뜹니다. 이번에 에두가 머리에 맞춰봤습니다. 신경을 써야지 됩니다. 자, 이번에 센스 있는 패스였고요. 지금도 툭 찍어주는 그런 그 컷백, 이주용 선수의 컷백이 에두 선수의 머리에 정확히 전달이 됐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차줬습니다. 김치우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온사이드고요. 한경환 박스 안쪽까지 한경환 막아냅니다. 서울 선수들은 지금 그 업사이드하는 어떤 그런 그 몸짓이었거든요. 네. 각도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올 때 가까운 쪽으로 강한 슈팅을 에닝요의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에두 슛! 벗어납니다. 아, 이번에는 자 이주용의 슈팅이었는데 오른발로 걸렸기 때문에 튕겨서 나온 볼을 그대로 오른발 슈팅까지 약간 임팩트가 아웃사이드에 걸렸습니다. 네. 전북의 계속되는 공격 왼쪽에서 밀어차서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크로스 연결 이동국 내려놨습니다. 에도 골은 안 됐지만 이런 찬스가 계속해서 나와야지 됩니다. 자, 역시 이동국이 들어가자마자 멋진 헤딩 패스까지 연결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붙여줬습니다. 헤딩 패스 연결 뒤쪽 선발 샷! 굴절됩니다. 김진규에게 가로막혔고요. 레오나르도 돌아섭니다. 레오나르도 또다시 굴절. 에도 슛! 골! 결국은 애닝요 슛. 아, 애닝요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도 상당히 침착하게 물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 찬스였지만 운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 자 결국에는 마무리가 자 이곳에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레오나르도였고요. 아 수비하고 튕겨서 나온 볼이 에두 앞쪽에 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에두가 가볍게 구석으로 밀어쳐줬습니다. 자 에두가 맞습니다. 에두가 침착하게 결국은 저런 거거든요. FC 서울에도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네. 합니다. 수비 가담하고 있는 에두에게 막혔고 이델 패스 왼쪽 측면 레오나르도 이런 거거든요. 빠르게 뜁니다. 레오나르도 빨라요. 앞쪽에 수비에서 두 명 레오나르도 적었고요. 내줬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이번엔 애닝요 2대0 전북현대. 아 정말 전북현대 무섭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골을 넣을 수 있고 누가 들어와도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일강으로 그렇게 지목을 했거든요. 네. 허물었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2대1 패스로 자, 완전히 수비벽을 허물었습니다. 울산 현대와의 어떤 경기하고도 똑같은 흡사한 어떤 지금 득점 장면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또 인사이드로 자, 김원규를 완전히 제쳐냈고요. 우리 선수들이 봐야 할 게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거의 인스텝으로 강하게만 슈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렇게 인사이드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인사이드로 충분히 슈팅을 해도 강하게 정확하게 구석으로 슈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이 조금 그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올려졌습니다. 슛 하나 이끌어보면 샷 들어갑니다. 중앙 쪽에서 슈팅 연결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볼 살아있습니다. 에두 제쳐내고 나옵니다. 자 에두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에두 정말 그 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대 발 맞고 나갔군요. 최종 스코어 2대1
에두와 에닝요가 연속골을 기록했지만 김현성이 한 골을 만회하면서 스코어 2대1로 전북현대가 2연승을 달립니다. 그렇습니다.